Times. 네, 새해 이쁜 기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4입니다. 64 스트레. 선생님 혹시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을 안 봤는데요. 네네. 저 그때 중학생이어갖고 다 라이브로 봤어요. 네. 라이브로. 그거를 다시 한번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는. 아, 왜 오늘 또 육사다 보니까. 아, 육사.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의 봄을 진짜 재밌게 보고 와서 네. 그 역사가 스포라고 하지만 네. 결과를 다 알고 봐도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기 그렇다고. 때문에 정말 몰입을 해서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그거. 버즈비 또 뭘 보고 있는데 네. 그 서울의 봄을 보고 와서 버즈비를 보고 있는데 또 옆에 이제 그 이 서울의 봄 제가 한번 보니까 네. 또 옆에 이렇게 관련 영상이 떠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제 걸 딱 클릭했는데 저희께 네 가성비는 12:12입니다 이런 거. 진짜 소름이 쫙 도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제가 또 그 정외과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큐를 정치 관련된 다큐를 정말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제 60화국이라는 그 네. 다큐를 했었어요. 경남 MBC에서 했었던.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12:12에서부터 딱 그 60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87년도 그 전까지 딱 그때에 일어났던 그 시기만 없었으면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도 우리나라의 어떤 인권도 훨씬 더 빨리 좋아졌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너무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면서 if라는 그런 가정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 50화국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가장 뭐 핫했던 다양한 의미로 나쁜 의미로 뭐 진짜 핫했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그걸 다시 오랜만에 보고 정말 감회가 네. 새로웠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86년도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네. 그 대학생이잖아요 제가. 네네. 자꾸 막 놀고 싶죠. 자꾸 막 뭐 우리 막 미팅도 나고 그러는데 그때 선거 전에 그 부정부패 선거, 금권 선거 네. 그거에 대학생인 제가. 뭐 3학년, 2학년 뭐 어린 대학생이 받은 돈이 35만 원 정도 돼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사실 그게 이제 뭐 60화국 최초의 이제 뭐 직접 선거라고는 네, 하지만 직선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제대로 된 직선제는 아니었다. 예. 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 진짜 눈부신 민주화의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네. 앞으로도 또 이렇게 높은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많이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육사가 나온 김에 육사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2021년도부터 했던 육사 한번 살펴볼게요. 21년, 네, 2021년 5월에 됐네요. 했었던 시리얼 넘버 193 모델은 82점이 나왔었고요.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쉬럴핑크였습니다. 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괜히 슈퍼가 아니네. 네. 그리고 시리얼 넘버 043 모델은 81점. 쿼터스원 목검. 이때도 제가 육사생도. 아 소름. 또. 와. 야 이게 이렇게 되네. 2022년에 했던 459 모델은 81.5. 이 정도 랠링이 딱 좋습니다. 상남자의 핫핑크 이렇게 드렸고요. 2023년도에 했었던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육사네요.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105 모델 이건 82점. 81에서 82 왔다 갔다 했네요. 선생님 올해의 크루 저는 네. 빈티지 앤 트렌디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된 모델은요. 시리얼 넘버는 CZ574023 모델이고요. 729만 9천 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4+2mm, 딱 좋네요, 딱. 12프레트 뒷둘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저니맨 랠릭 라커 피니쉬, 페이디드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색상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커터손 메이플렉의 63 스타일 C 백스웨이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너트는 본넛.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1 네로톨 6105 프레스에 핸드와운드 팻 64, 네, 64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는 돌아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빈티지 모디파이드 넘버2 와이어링 톤세이버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5웨이 픽업 셀렉트입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이야, 좋다. 굿.
아좀 확실히 이제 50년대하고 60년대하고 요 이제 사운드 어떤 두툼함, 네. 기름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죠. 힘이 있습니다. 60년대는. 힘이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와우. 이야 진짜 좋습니다. 이야. 듀얼리스트 좋네요. 기름 많다. 기름 많고 로즈우드도 괜찮아요. 로즈우드 소리 아주 잘 나요. 좋습니다. 네, 개인 잘 먹죠. 개인 잘 먹고 넉넉하니 잘 먹습니다. 코라스 바를 좀 이용해서. 오. 좋습니다. 아, 마샬 게인이 제일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우와. 오, 높아요. 좋습니다. 아 이거 참 좋네요. 이건 네. 아 과하지도 않고 마샬에 모자라지도 않고 착착 달라붙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개인 양 충분히 잘 먹고요.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와우 밴더부터.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육사 오늘 같이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육사입니다. 네. 그래서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로즈 대 감성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연속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육사 출신 참군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참군인이에요. 아,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육사 너무 올고자요. 네, 올고든 기타. 네. 육사 뭐 정말 참군인의 산실인데 그 몇몇의 그 고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좋습니다. 육사 출신 참군인. 네, 저는 로즈우드 파티. 로즈우드 파티. 네. 왜 로즈우드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좀 함량이 적은데도 왜 이렇게 소리가 그쵸? 잔뜩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로즈우드가 뭐 라운드로 들어가든 플랫으로 들어가든 그게 막 그렇게 조금 더 들어간다고 더 그게 막 두꺼워지면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잘 발려졌어요, 로즈가. 로즈우드 느낌이 굉장히 두텁고 하이게인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2, 81.5. 이게 이제 뭐 상대적인 거죠. 네. 제가 저번에도 같은 가격으로 나온 거 14를 드렸었던 게 이제 뭐 워낙에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많다 보니까 700만 원대 초반만 돼도 이제는 오, 아유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컷샵 치고 나쁘지 않다 정도의 느낌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어떤 기타 시세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같은 가격도 바라보는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죠. 네, 다른 그 브랜드들도 가격이 좀 올해는 좀 안정되길 바라면서 최근 3년 동안 거의 쉴 틈 없이 네, 올라왔잖아요. 2배씩 올라갔고요. 네,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한 2019년부터 진짜 한 3년 정도 동안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조금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육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육사 출신 참군인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